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실내 진영. 자, 첫 번째 경기. 자, 오늘 첫 번째 경기입니다. SCM 클랜드. 자, 드림팀 클랜드 첫 번째 경기입니다. 지금부터 실내 진영. 자, SCM 클랜드 첫 번째 주자. 선영래 선수입니다. 선영래 선수의 진영. 자, 한시테란. 한시테란, 선영래. 아, 그냥 니가 트름해서 그런 거예요. 이러시네요. 시봉세가.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인정. 예. 마이크 냄새 맡아보니까 인정할게. 자, 그러면서 지금부터 실내 진영입니다. 저 프로토스 정종학 선수의 진영입니다. 7시 프로토스 정종학 선수. 네, 자막 수정 알아서 해요, 시봉새들아. 니네가 시봉 말하면서 노래 틀면서 여러분들 채팅창 보면서 경기 진행을 해봐, 시봉새들아. 얼마나 좀 빨리 할 수 있는가. 에, 어디서 시봉 나불나불거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어쨌든 일단 뭐 선영 선수 일단 뭐 원팩 더블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근데 선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맵에서 굉장히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또 첫 번째 주자로 나와서 선봉으로 역할을 좀 해주면서 경기를 많이 진행했던 그런 모습이 있는데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가운데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서 일단 드라군이 기어오고 있죠. 정종학 선수 일단 사례방에 아마나머티의 움직임을 어느정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일단 견제를 해주고 싶었지만은 일단 선영리 선수의 센스있는 네, 벌처 돌리기 플레이 때문에 드라군이 어쩔 수 없이 수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정종학 선수도 아마나머티를 선택하면서 양 선수 다 아마나머티 이후에 운영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쭈발쭈발이죠. 자 목소리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네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네. 일단 그러면서 일단 SCV를 잡아내고 있는 드라군.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꼬출두니티님. 네 중징보디님. 네 실수할 뻔했다. 자 일단 그러면서 SCV가 네 미네랄 물고 있지만은 일단 뒤질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벌쳐. 네 ETU OTUT님 안녕하세요. 네 팬티는 없나요? 자 일단 그러면서 일단 아마다버티 들어가고 있는 자 그러면서 투팩토리 들어가고 있는 자 선영래 선수. 이게 투팩토리를 바로 짓는 거랑 항상 말하지만 엔지니어링을 바로 짓는 거랑 차원이 다르거든요. 나오는 탱크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틈이 보면 타이밍 진출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엔지니어링 베일을 지으면 좋은 게 뭐겠습니까?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수비를 완벽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뭐 리버라든지 다크라든지 여러 가지 공격에 대한 수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자 반대로 이 투팩토리를 한다면은 타이밍 진출하기 굉장히 용이해지고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자, 마인제거 자 한국식 마인제거를 보여주고 있는 정종학 선수. 약간 아메리칸식은 별로 안 좋아하나 보네요. 자, 좋아하네요. 네, 역시 내 스타일. 자, 이러면서 댓글 때려! 때려! 시력 빠졌어요. 자, 이건 좀 약간 많이 손해봤죠. 그리고 선영래 선수의 지금 뒤쪽에 마인을 심어놓는 이 플레이 때문에 드라울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야, 이거 좀 그런데요. 자 그리고 투팩토리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드라고의 죽는 움직임이 나오면은 선영래 선수가 타이밍 진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네 살았네요. 네, 다행히 드라고 숫자가 죽지 않은 그런 상황. 자 그리고 3게이트 로보틱스 이제 옵저브를 지우면서 가 아니라 리버네요. 자 일단 리버를 선택한 정종왕. 일단 드라곤의 체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런 타이밍 진출에 대한 압박이 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그냥 태클 올라가는 것보다 네, 리버를 가면서 한 타이밍 더 시간을 벌 수 있는 수단을 만들고 자 그러면서 트리플 멀티를 들어가면서 게이트를 늘리는 그런 플레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네, 정종왕 선수의 지금 빌드가 굉장히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선영리 선수의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머리와 아카데미. 자 이렇게 되면 뭐 추가적인 멀티를 가져갈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선생님의 움직임을 보고 판단하겠죠. 자 일단 그러면 프로브 잡아내면 컨트롤. 아 이득 개이득 벌쳐 선영리. 일단 그러면서 벌쳐 한 개 더. 그러면서 추가적인 멀티를 가져가네요. 그렇죠. 일단 뭐 아마다 가스를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리발 드라군이 뭐 터지는 움직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다른 움직임보다도 네 이렇게 사리발 괴롭혀주는 그런 움직임이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추가적인 멀티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일단 옵저버가 굉장히 느린 정정환 선수기 때문에 일단 리버로 한타임이 시간을 벌고 그리고 이후에 사냥을 리버에 집중하고 있을 때 센터에 마인을 제거하면서 맵장하게 들어가는 플레이가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터렛이 없거든요. 선영 선수가 투팩토로 올라가고 자원적으로 굉장히 터렛에 투자하지 않고 멀티를 최대한 빨리 가져간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리버에 좀 당할 수도 있는 움직임이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그렇죠. 좀 꼼꼼하게 하려면은 원래는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됐거든요. 지금 뭐 병력 하나 내놓고 이거는 쭈발쭈발인데 체력 많이 빠졌습니다. 이거 굴려짓기 때문에 막히죠. 시간을 벌 수가 없다라는 거. 자, 이건 약간은 좀안 좋은 소식 같습니다. 셔틀과 리버의 체력이 많이 빠지고 돌아가는 정종화. 하지만 스피드업? 어? 자, 그 스피드업 해도 안 돼요. 체력 채우고 와야 됩니다. 위험해요. 캐논 부스터 업그레이드 하고 있을 거거든요. 안 했네요. 됐을 거야. 됐을 거야. 아까 뭐 돌아갔는데. 예. 자, 일단 하면서 게이트 늘리고 있는 정종화 선수, 그리고 트리플 멀티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선영래 선수도 사람을 리버를 한번 막았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트리플 멀티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서 양 선수가 트리플 멀티 먹고, 자, 운영을 하는 그런 모습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팽팽하지만은, 선영래 선수가 약간은 더 기분이 좋은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일단 시즈머드 풀면서 전진. 자, 그러면서 트리플 멀티를 들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영래. 일단 선영래 선수. 항상 첫 번째 주자로 나와서 굉장히 멋진 모습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자, 오늘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일단 그러면서, 자, 옵저버 잡아낸 컨트롤. 야, 이건 좋아요. 예. 지금 드라군이 마인 제거 어려운 건데 돌아가죠. 네, 마인 제거 하려고 있었는데 옵저브를 잡아내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고, 네, 동선 낭비한 거고. 자, 그리고 일단 뭐 리버를 통해서 한번 상대방의 멀티를 한번더 지연시켜 보겠다라는 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거 과감히 썼다가 괜히 막한 번에 잡히고 뭐 그런 컷플레이 나오면은 크게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히 써야 됩니다. 이거 본진으로 가야죠. 본진으로 가야죠. SCP 없기 때문에 본진으로 가야죠. 자, 본진으로 가는 게 나이트인데 일단 2리버입니다. 시간 한번 더 끌어보기 위한 움직임이죠. 일단 리버로 자리 잡고, 자, 본진 한번. 아, 본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깝네요. 자, 어쨌든 새는 멀티 한번 지연시켰고, 네, 그러면서 자신의 멀티는 안전하게 돌아가게 상황을 만든, 네, 정종환 선수. 최대한 리버를 뽑은 값을 해야죠. 죽지만 않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네, 테란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테란의 그 여러 가지들을 낼름낼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리버의 움직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단 선영래 선수 이런 플레이 정말 좋네요. 자, 그리고 투셔틀. 자, 이거 선영래 선수의 그런 과감한 진출을 한번 막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죠. 지금 나와봐라, 나 투 셔틀 있다 이러면서 추가적인 멀티를 확보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템플 아카이브에 올라가고 있는, 자, 정종학 선수 투 셔틀. 자, 투 셔틀 본진. 자, 근데 자, 마인 심었는데 본진에 아무것도 없고 탱크도 없고 골리앗, 자,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 리버, 자, 리버의 반응은, 아, 셔틀의 SCP의 반응은 굉장히 좋은데, 자, 일단 그러면서 자, 리버의 플레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탱크 심어들. 자, 터졌어요! 이거는, 자, 이게 만약 지금 셔틀 다 죽고 나가면은 이득이 없습니다. 자, 터졌어요! 하나, 이거 리버 들어있던 건가요? 들어있던 거군요. 들어있던 거예요. 손해봤습니다. 이거는, 정종원 선수가 손해고 선영 선수가 이득을 봤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리버 셔틀 두 개가 들어와서 아무것도 피해를 못 줬고요. 네, 병력 몇개 잡는 건 이득도 아니고, 그러면서 자신의 셔틀과 리버가 잡혀버렸기 때문에, 이거 테란의 진출을 시간을 끌수 있는 만한 유닛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영 선수가 약간 사내발 멀티를 가져간다 이런 움직임이 보이면은, 네, 병력을 추스려서 한번 진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프로토스. 자, 정종원 선수가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희 때문에면서 옵저버 정찰. 사내발 진출이 정말 무섭기 때문에 정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냐. 그렇죠. 일단 셔틀 잡기 위한 움직임. 아, 캐논 부스터 업그레이드 됐죠. 자, 어쨌든. 자, 그러면서 병력 꾸준히 뽑아야 됩니다. 이거 한텀에 버티지 못할 것 같으면요. 네, 그렇죠. 셔틀 하나 뽑고 하이템플러를 좀 뽑아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일단 테란이 병력 스캔 뿌리고, 제가 볼 때는 한번 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예, 업그레이드가 됐나요? 그래서 공유랍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치고 나올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데, 테란의 이런 진출을 막기 위해서는, 한번 시간을 끌기 위해서는 하이템 플로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리버를 더 뽑지 않을 거면은 하이템 플로어가 필요하고요. 일단 어쨌든 저쨌든 일단 선영리 선수는 뭐 진출할 생각이 없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벌처를 통해서 네, 이득을 보는 플레이가 필요하겠죠. 자, 마인 심어주는 플레이. 자, 스캔 계속 보러 가면서 상대방 움직임 파악하고 있는 선영네. 일단 상황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뭐 정정환 선수도 상황을 굉장히 잘 보고 있네요. 네, 지금 상대방 진출이 굉장히 무서운 타이밍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리버와 하이템 플로어를 뽑아주면서 네, 최대한 네, 상대방 공격에 대한 수비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좋아요. 자, 일단 셔틀. 자, 일단 마인도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리버로 뭔가 피해를 주긴 힘들고, 선우 선수도 방금 전에 좀 타이밍이었는데 나오지 않은 거 보니까 뭐 업그레이드 타이밍이나 베스트 타이밍이나 뭐 그런 타이밍이 좀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상대방이 추가되고 멀티가 잘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분명 여기 내가 지금 나가면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상대방이 뭐 하이템 플러나 네, 병력으로 한번 막으면 내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이 상황 유지하려면은 네, 업그레이드 돌리면서 200을 꾹꾹 채우면서 운영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플레이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야, 이건 선영의 센스예요. 이거는 풀업을 갈 때까지 스캔을 좀 아끼면서 좀 기다리고 있다가, 자, 풀업을 움직이니까 가면서 상대방이 드라군이 있던 거 네, 마인을 유도를 했고요. 야, 그러면서 들어와서 풀업으로 잡는 이런 플레이, 선영의 센스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선영네 역시 기가 막힌 플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랩십. 그렇죠. 네, 이것을 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 그대로 시행하는 거 그런 모습 보여주니까 역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어쨌든 자, 그러면서 일단 드랍십과 동시에 공격이 들어가는 12시죠. 자, 12시의 병력들은 시간을 끌어주기 위한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냥 시선 분산용이고, 자, 본진에 들어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드랍십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선영네 드랍십이 본진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강력하죠, 지금. 이거 아프죠? 예, 너무나도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 뭐, 본진에 뭐, 풀업으로 그렇게 많이 잡는 게 아니더라도, 네, 상대방의 시선을 많이 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 때 모래 쓰기로 큰거 같지 않아? 아, 그러면서 마인으로 상대방 병력도 잡아버리고, 앞마당 타격까지! 야, 선영네. 자, 여러분, 노랫소리, 그, 저좀 컸죠? 네, 노랫소리가 왜 이렇게 컸지? 주발. 왜 스피커 이렇게 돼 있지? 스피커가 40이 돼 있네. 자, 오케이, 오케이. 자, 이따라면서, 선영네 견제 센스가 너무나도 좋네요. 네, 타이밍 진출하지 않고, 네, 이득을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만들면서, 네, 그렇죠. 12시 쪽으로 시선을 분산시키고, 그리고 벌처의 마인과, 그리고 탱크 드랍십을 통해서, 네, 사네바 견제라는 이런 플레이가 너무나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정조왕 선수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 흔들리고 있다라는 그런 움직임, 마인까지 밟고요. 네, 안 그래도 전투 때 밟을 마인인데 이미 밟아버린 건 어떻게 하나요? 네, 그러면서 일단 뭐이 드랍십은 죽어도 여한이 없죠. 네,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드랍십이고,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일단 그래도 정조원 선수 최대한 추스리면서 네, 6시 멀티나 12시 멀티를 하나 더 먹어주면서 네, 아비터까지 좀 바라보는 그런 운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선영리 선수가 지금 센스 있는 플레이가 보였냐면은 추가적인 멀티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견제를 통해서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받다 보니까 신경을 못 쓴다, 나의 이런 추가적인 멀티를 신경 쓸 여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바로 추가적인 멀티, 그리고 일업 되는 타이밍, 자, 나가면서 앞쪽에 좀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선영리 굉장히 깔끔해요. 지금까지 완벽한 퍼펙트 운영, 퍼펙트입니다 지금까지. 와, 마인까지 또 밟고요 이거. 이게 밟고 안 밟고가 정말 차이가 많이 심하거든요. 자, 병력들 또 끌어막히고요. 정종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흔들린다는 징조거든요. 너무 많이 터지는데요 지금. 자, 그러면서 선영네, 자, 지금 진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해요 이거. 네, 야, 타이밍 진출이 완벽한데, 이거 진짜 시간이 정말 잘 벌었고, 이 진출 자체도 너무나도 깔끔합니다. 자, 일단 정종환 선수 전투로서 반전을 시켜줘. 아, 예패!
아, 셔틀 터졌고요. 사이렉 스톰 한 방. 자, 세 방, 네 방 터져야 됩니다. 세 방, 네 방 터져야 돼요. 아, 두 방, 세 방, 네 방 안 터지나요? 아, 결국 제재. 와, 서준이 선수 완벽한 운영을 통해서 승리를 가져온 SCL 클랜이 첫 번째 경기 승리를 가져오면서 1대0의 스코어를 만들어냅니다. 정말 강력하네요, 서정대. 와우.